네, 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C++냐 자바냐 뭐 이런 논쟁이 옛날부터 꽤 있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그래픽스고 이제 수학적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C++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언어겠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신 경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가 공고가 나는 게 자바가 훨씬 많다. 그 다음에 뭐 딥러닝 같은 거 공부할 경우에는 파이썬을 사용하는 게더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제가 C++를 가르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기초를 단단하게 굳히기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모든 학생들이 다 저처럼 씨뿔뿔로 먹고 살길 바라진 않아요. 오히려 특정 언어를 기준으로 자신의 진로를 생각한다면 저는 그거 뜯어 말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언어가 아니고 내가 어떤 분야, 그다음에 어떤 업종에서 일할 거냐가 더 중요해요. 씨뿔뿔 배우고 나면은 무슨 언어가 됐든 무섭지가 않아요. 그게 장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 알맞는 언어를 다시 배우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C 계열 언어를 미리 공부를 하셨다면 배우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현대 사회에서는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적응을 잘 하셔야 돼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우르르 몰렸다가 저쪽으로 우르르 몰렸다 그런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가 튼튼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 세월을 살아가셔야 할 학생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서 자신의 경력도 설계를 하시고 공부 방향도 잘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